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이 전통시장의 비대면 거래 촉진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전통시장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 30분 만에 두 개 제품을 연속 완판하며 71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. 그 현장의 모습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. 전통시장 네. 그 저 물건들도 지금 이게 라이브 커머스로 해서 이렇게 이제 발시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개라도 팔 수 있는 곳은 뭐 전국 어디든지 하여튼 그 갈 생각으로 지금 네. 오늘 하여튼 창원까지 왔습니다. 맞습니다. 많이 팔아야죠. 50개 넣었는데 이것도 매진! 전통시장 물건 하나라도 팔 수 있으면 어디든지 네. 갈 거고 아~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바라볼 그 생각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, 맞습니다. 전통시장에서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이런 다양한 그 행사가 개최됩니다. 전국에서 라이브 커머스로 상품도 좀 사시고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가격을 조금 너무 좋게 판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되기까지 합니다. 하여튼간 우리 같이 답시다 TV 라이브 커머스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. 좋은 상품들 많이 드리거든요.